룩스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천체의 일주운동에 따라 태양시와 항성시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눈에 나타나는 태양일이 왜 24시간이 아닌지, 황도기울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시태양시와 평균 태양시의 차이인 균시차로 경도를 어떻게 좀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북반구의 경우 태양이 동쪽 지평선에서 떠올라 남쪽 하늘에 남중할 때 고도가 가장 높아진 후 서쪽 지평선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고, 태양이 지면 밤하늘에 별들이 떠올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원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주운동을 보고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운동을 천상의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회전한다는 지구중심설, 즉 천동설을 주장하여 2000년 동안 유럽 중세시대까지 천문학의 우주관을 지배했습니다. 지구가 1시간인 60분에 15도씩, 즉 4분의 1도씩 회전하므로 고대시대부터 회식의 그림자로 태양시를, 밤하늘 별들이 회전하는 각도로 항성시를 측정했고, 태양이 동쪽에서 새벽을 알리고 서쪽으로 진 후 다음날 아침 다시 태양이 뜨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한다고 시작했는데, 태양이 떠 있는 낮 시간이 여름에는 길고 겨울에는 짧다는 점을 고려해서 오늘날에는 북반구를 기준으로 태양이 남중하여 고도가 가장 높아지는 정오를 12시로 정하고, 다음날 태양이 다시 남중할 때까지의 시간을 1, 태양일이라고 정하고,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정오에 갑자기 날짜가 변하면 생활이 매우 불편하므로 인간의 활동이 가장 적은 자정을 0시로 정하여 자정에 날짜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60진법에서 유래하여 1시간을 60분, 1분을 60초로, 하루를 낮 12시간, 밤 12시간인 24시간으로 나누지만, 태양이 남중하여 다음날 태양이 남중할 때까지 1, 태양일은 과연 항상 24시간일까요?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자전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케플러의 제일 법칙에 의해 지구가 타원 궤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케플러의 제2 법칙에 의해 면적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태양에서 멀면 지구가 느리게 공전하고 태양에서 가까우면 빠르게 공전하면서 공전 속도가 변하여 지구 자오선 위치에 태양이 남중한 후 다음 날 다시 태양이 남중할 때까지 시간에 약간씩 차이가 생기고, 지구 자전축의 수직인 적도면이 공전 궤도의 황도면과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태양의 남중 고도가 매일 조금씩 올라가다가 하지점에 이른 후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 속도와 태양의 남중 고도가 매일 조금씩 바뀌어 태양이 남중하고 다음날 다시 남중할 때까지 눈에 나타나는 태양일의 시간 길이는 꼭 24시간일 수 없습니다. 기원전 3세기 헬레니즘 시대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에라토스테네스가 황도기울기를 계산하여 천문학에 공헌했고, 제29강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구의 둘레를 처음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적도와 황도 사이의 기울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위도 화의 지평면에 세워진 막대기 PA의 천정은 그림과 같이 천구의 적도 방향에서 각도 화이만큼 떨어져 있고, 적위가 델타인 태양이 남중할 때 태양빛은 적도 방향에서 각도 델타로 내리쬐어 이므로 막대기 천정과 태양 사이의 천정거리 G는 Φ-델타이고,
그림처럼 천정거리 Φ- 델타 각도를 이루는 햇빛이 막대기 PA를 비추어 지평면 위로 그림자 PB가 나타나면 천정거리의 막국지각인 각도 BAP는 Φ- 델타가 되고 막대기 PA의 길이를 L, 그림자 PB의 길이를 S라고 하면 탄젠트 Φ- 델타는 S 나누기 L이므로 Φ- 델타는 아크 탄젠트 S 나누기 L이 되고 오른쪽 그림처럼 태양이 춘분점을 지나 하지점에 이르렀을 때 태양의 저기 델타가 천구 적도면과 황도가 이루는 각도가 되므로 화면의 식에서 태양이 하지점에 있을 때 황도 기울기인 저기 델타는 막대기 PA가 세워져 있는 위도 파이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S 나누기 L이 되어 하지일 때 막대기 PA의 길이 L, 막대기 그림자 길이 S를 측정하고 막대기 PA가 세워져 있는 위도 파이를 알면 하지점에서 태양의 저기 델타인 황도 기울기 23.5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와 태양의 남중 고도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태양이 남중하고 다음날 다시 남중할 때까지 눈에 나타나는 태양일의 시간 길이가 항상 24시간일 수 없다면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루 24시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태양의 일주운동으로 낮과 밤이 반복될 때 해시계로 시간을 측정하고 태양이 남중하여 고도가 가장 높아지면 정오 12시로 정하는 태양시를 눈에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시태양시라 하고 태양이 남중한 후 다음날 다시 남중할 때까지의 시간을 일 시태양일이라 부르는데 지구의 공전궤도는 20률이 0이 아닌 타원 궤도이므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속도가 매일 조금씩 다르고 지구 공전 궤도를 천구로 투영한 황도와 천구의 적도가 23.5도 기울기를 가짐으로 매일 태양의 남중 고도가 조금씩 달라져서 지구의 공전 속도와 태양의 남중 고도가 매일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시태양일 하루의 시간 간격이 매일 조금씩 변하는데 매일 조금씩 바뀌는 시태양일을 지구의 공전 주기 동안 평균하여 하루가 24시간이 되도록 만든 시간이 평균 태양시이고 평균 태양시를 기반으로 오늘날의 시계들이 동작하고 있고 하루 24시간이라는 의미는 평균 태양일이 24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시태양시에서 평균 태양시를 뺀 값을 균시차라고 하는데 이 식에서 평균 태양시는 시태양시 마이너스 균시차가 되고 이전 여행 제56강에서는 항해 중인 배 위치의 경도를 계산할 때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을 12시라고 시태양시를 사용하여 배가 출항한 항구의 현지 시각이 T라면 바다 위에서 태양이 남중할 때배 위치의 경도는 태양의 남중 시각 12시를 뺀후 시간당 경도 15를 곱한 만큼 출항한 곳과 경도 차이가 난다고 간단하게 계산했고, 태양이 남중할 때 시태양시는 12시이지만 평균 태양시로 동작하는 시계에서는 현지 시각이 12시가 아니고 균시차 델타 T만큼 차이가 나므로 평균 태양시를 TM이라고 하면 TM은 12- 델타 T이고 배가 출항한 항구의 현지 시각이 T라면 바다 위에서 태양이 남중할 때배 위치의 경도는 평균 태양시인 12- 델타 T를 빼고 시간당 경도 15를 곱하여 출항한 곳과 경도 차이가 좀더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균시차의 표나 그래프를 날짜별로 참조할 때 균시차가 평균 태양시 마이너스 시태양시로
부호가 반대로 정의된 경우 남중 평균 태양시 TM이 12 플러스 델타 T가 되어 T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델타 T 곱하기 15도만큼 경도 차이가 나므로 참조하는 균시차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천체의 일주 운동에 따라 태양시와 항성시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눈에 나타나는 태양일이 왜 24시간이 아닌지, 황도 기울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시태양시와 평균 태양시의 차이인 균시차로 경도를 어떻게 좀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술 배경을 좀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 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